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다 압니다. 왜요? 뭐해? 구독자님들 파랑새, 분홍새 아리를 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그래서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납니다. 왜? 작년 이맘때 제가 파랑새 제 농장에 선별선별해서 구독자님께 요런 아이들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벌써 1년이네. 그러죠? 아이고, 자, 요 아이가 작년에 팔던 아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조금 들굳었어요. 그 대신 깎았어요, 깎았어요. 돈을 깎았어요. 자, 제가 어느 구독자님이 제가 외두짜리 판매 완료를 했는데 그분이 외두를 전부 사셔서 이렇게 합식을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이 외두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합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쇼트 짧은 영상이죠? 짧은 영상으로 분홍새를 소개했는데 이 아이는 제가 귀한 분께 선물로 제가 드릴 예정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왜? 아, 누구한테?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시끄러워요. 자, 오늘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파랑새 2두짜리도 그저 제가 1년은 묵혔지만 1년 갖고는 아니 됐나 봅니다. 분홍새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묵히시기 바래요. 자, 2두짜리만 있습니다. 외두 3두는 없어요. 자, 2두짜리는 8,000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어디 거는 얼마다 이게 아니고 묵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묵히기가 쉬운 줄 알아. 어이구, 세상에 봐봐요. 이제 분홍새 갈까? 파랑새 갈까?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에 발을 뗄까 말까 하는 아이. 자, 파랑새 2두짜리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처음으로 가을 상품 중에 최초로 출하를 합니다. 아따, 어디야? 네, 맞아요. 제가 파랑새 농장을 한 1,000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300평인데, 여기는 판매점이잖아요. 백화점, 백화점. 자, 요렇게 굳혀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지금 6월, 7월, 8월 달은요, 아이고, 흙 털고 자포도 좀 참어. 참, 내가 아주. 자, 왜? 땅 속에 묻어있는 풀도 지금 어때요? 더우니까 할랄랄랄랄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금만 참았다가 털어요. 잉? 그래요. 잉? 자, 파랑새 군생이고 3만 원짜리 어떻게 한대요? 2만 원에 짝대기 수량은 많이 없습니다. 지난 제가 우리 하우스 작년 6월에 이사 오자마자 생각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파랑새 군생을 저희가 무진장 그냥 출하를 해서 그때 시세가보다 저렴하게 했으나 지금 더 내려갔어요. 파랑새 군생 3만 원짜리 2만 원이고 최소한 4두 이상이에요. 4두 이상, 4두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한 가지만. 자, 5두다, 6두다, 4두다 그러면 두수가 많으면 얼굴이 작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수 많은 걸로 달라. 그러면 할수 없이 얼굴이 작고 나는 그냥 두수 많이 안 되는 거 달라. 그러면 로제시 대빵만 합니다. 자, 되셨죠? 요그 라쿠브는 이미 다 판매가 됐어요. 예, 그분이 합식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합식하셨고 요분은 예. 이름 밝혀도 돼요? 예, 제가 그분께 선물 드리기로. 자, 아이고, 배불러.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배부른 파랑새. 자, 분홍새는 금방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팁이 뭐였어요? 아이고, 쪼개 많이 있다, 흙 털어.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랑새는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가 위로 올라오고 야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처진디야? 우리 전문 그 매니아들이 치마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파랑새를 구매하시는 분은 받아보시면 흙을 한 번만 보시면 상토가 1도 없어요. 제가 파랑새 농장을 하면서 제가 염좌하고 파랑새를 하면서 맞아요. 상토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좋은 점이 치마를 입지 않고 두 번째 깍지가.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요 얘는 농 이제 정기적으로 약은 치긴 하나 상토가 없으면 깍지가 생기지 않고 상 모래만 심었을 때는 세상에 가장 이쁜 아이. 자, 두 번째 팁 다 드렸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오늘은 귀하고 귀한 아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여요? 땡! 맞추시는 분들, 네, 실시간 방송이라면 제가 선물 드리겠어요. 같아요, 땡! 다릅니다. 자, 하나는 라탐 철화요, 하나는 멀루 철화인데, 지금 시중에 라탐 철화와 멀루 철화 대품이 없어요. 내가요? 저만이. 자, 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라탐철화. 아, 무구나이를 안 갖고 왔네. 참,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라탐철화 10만원짜리 8만원인데, 완전히 앵두 같은 젤리가 됩니다. 앵두 같은 젤리가 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사실 저는 제 거 철화는 아직 2년, 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철화 안 됐는데 생얼은 5년 된 게 있어요. 완전 앵두예요. 자, 10만원짜리 8만원, 15cm 포트입니다. 수량은 지금 보는 수량이 다예요. 그 다음에 17cm 포트는 예 맞아요. 15만원, 17cm 포트, 20cm 포트는 20만원. 세 가지예요. 자, 크기 갑니다. 자, 요 아이가 10만원짜리 8만원. 8만원, 아,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자, 앞에 거 달라, 뒤에 거 달라. 똑같이 쌩얼이 있는데, 앞에 거는 쌩얼이 두 개입니다. 뒤에 거는 쌩얼이 하나. 10만원짜리 짝대기하고 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만원짜리는 쌩얼이 둘. 자, 어우, 세상에. 키핑장에 계신 분 빨리 와서 사세요. 왜? 아, 대륙분들이 찾고 다녀요. 찾고 다녀요. 우리 집에 오면 라탐철화 1번으로 다 쓸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라탐철화 20만원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라탐철화 20만원짜리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아,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쌩얼이 거의 없어요. 예, 조금 커 보이는 아이, 조금 작아 보이는 아이,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라탐철화 끝.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자,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찜하셔요. 왜? 멀로철화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사이즈 없습니다. 물론 매니아분이 키워서 판매하는 거는 있겠지만 판매용으로 없습니다. 자, 갑니다. 어머,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5만원짜리 짝대기 4만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무겁냐면 보랏빛이 살짝 돌아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 4만원짜리는 훨씬 더 무겁어요. 제품에 와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뒤에는 아직은 키우느라고, 아, 얘도 그렇게 이제 무겁어요. 자,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들 15만원짜리. 요 아이도 15만원. 자, 로젯 3개짜리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젯 하나짜리 달라 하셔요. 두 개 끝이에요. 끝이에요. 저희 대륙분들이 와서 찜해 가기 전에 우리 사요. 대륙분들이 아이고 뭘로 철화를 그렇게 참 아, 합식 한다고요? 그분들이 합식은 안 사가. 안 사가요. 자, 라탐철화 보셨죠? 5만원짜리는 15cm 포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살짝 퍼플빛이 돌아요. 왜? 무거워서. 묵었어요, 묵었어요. 자, 멀로 철화 5만원짜리 4만원이, 자, 퍼플 철화, 아, 멀로 철화. 그리고 15만원짜리는 쌩얼이 3개짜리 달라. 라탐이에, 아, 멀로에요, 멀로. 아, 아까 그거는 라탐이고, 나도 알아요. 자, 라탐 철화 얘는 15만원짜리. 자, 그 다음에 20만원짜리는 요, 쌩얼이 하나 붙은 거 달라. 아니면, 아이고, 철화만 100%짜리 달라.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죠? 여기서 끝할까요? 자, 3분만 보고 가신 분들이 좀 억울해할 상품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갈 거예요. 제가 그 쇼트라고 짧은 영상 1분짜리를 소개했더니 구독자님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팔어라. 팔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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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짠, 짠. 아, 로스코프? 어머, 왜 안 써놨대? 돈을. 얼마나 급한지. 해마.
잠시만요. 자, 석양이 가장 이쁜 이화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지금 잠깐만요. 조금만 비껴볼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다오. 내가 지금요, 시간이 7시 40분. 오후 7시 40분입니다. 참 한겨울에는 5시도 깜깜하잖아요. 3시간은 버른 듯한 느낌이에요. 왜? 겨울에는 5시 이후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광등이고 조명을 다 해놔도 자연 조명의 햇빛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자, 기가 막힌 이화랜드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자, 요거 로스코프. 자, 구독자님들이 어디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를 볼 수 없어요. 제가 로스코프는 이 아이를 가격 2만원 먼저 소개할게요. 비싸요? 저 그때 그런 소리 마세요. 자, 밑에를 보시면 얼마나 굳혀져 있는지 알아요. 제가 더스티 로즈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깍지는 내 친구. 이 로스코프는요, 깍지는 부부예요. 그렇게 싫은데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랑? 깍지랑. 누가? 로스코프가. 자, 기가 막혀요. 제가 공개해도 되죠? 키핑장에 있을 때 나경언니 쳐보세요. 다남다육 나경언니를 치면 이 로스코프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때 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다 사가지고 묵힌 아이들이잖아요. 목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파는 거하고. 자, 우리가 파는 거 목대하고 비교 한번 합니다. 자, 제가 로스코프를 키우는 비법을 공개할게요. 세 번째인가요? 깍지는 약으로도 절대 할 수 없고 시선에도 물론 그 순간은 보이는데 로스코프는 또 나와요. 저는 제가 우리 매장에 오면 뭐라고 말해요? 다육이 더스티 로즈하고 로스코프는 깍지하고 부부예요. 뗄래야 뗄 수 없고 없으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4년 정도 지나니까 깍지가 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죄송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신혼초에 많이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한갑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저기 진흙탕 피해가지. 누가 큰 소리를 내요. 그치? 똑같아요. 내가 깍지를 로스코프가 이긴 거는 횟수로 만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얘가 얼만큼 지났겠어요? 제가 말, 그래,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깍지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세 판 중에서 한 판에 두 개 정도 소실이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횟수로 1년 6개월 굳힐 때까지. 요 아이가 저희가 개화동에 있을 때 들여왔어요. 아셔요? 저희가 개화동에 40평짜리 남의 새 살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이 6월달이 우리가 1년이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1년 6개월이라고. 로스코프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깍지는 로스코프하고 부부예요. 아유, 참, 표현도. 더스티 로즈 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깍지는 내 친구 그랬죠? 로스코프가 깍지는 부부예요. 그렇게 알고 받으셔요. 깍지 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호들갑을 떠시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반품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를 제가 무슨 민공방문 24,000원짜리에 식재했는데 맞아요. 가격은 24,000원짜리였고, 그리고 저희는 그 도엔도 화분도 굉장히 많이 영상에 올려드리죠. 자, 로스코프 이걸로 저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 옆에요? 뭘로요? 만원이요. 에이, 똑같은 만원이어도 얘예요. 한 번만 받아보시면 완전히 땡땡, 독땡이, 독땡이. 자, 뭘로 묵둥이 12,000원짜리 그래도 만원입니다. 알아요. 나도 5,000원짜리 우리도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5,000원짜리는 나풀나풀 폴랭이 폴랭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자, 파랑새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 세상에 해가 금방 다 들어갔네. 이화랜드에 놀러 오시고 그 소문만 듣고도 쑥쑥이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그리고 금 다육이를 어디다 심냐? 우리 쑥쑥이 영상 보면 다 나오죠? 자, 쑥쑥이에다 금을 심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렇게 짱짱하다고. 네, 누가요? 구독자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쑥쑥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품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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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